은솔 씨. 네? 디자인실은 되고 비서실은 안 되는 특별한 이유 있나? 디자인실은 제 전공하고도 맞고. 그건 아니지. 오늘 비서 면접인 거 알고 왔잖아. 저희 둘이 싸웠거든요. 오해가 있어서. 그렇다고 안 볼 거 아니잖아. 세연이랑 서준이 형제 같은 애들이야. 오해 있으면 풀어야지. 오해가 문제가 아니라 회장님 반대하실 거예요. 생각 안 했을 것 같아? 아니 그런 대먹자는 생각 어느 똥머리에서 나온 거야? 어디 정글에다 쳐넣어도 현찮을 것은 무슨 수행 비서를 시켜? 커피 배달에 설거지까지 시켰다는 건 이미 쥐락펴락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, 회장님. 그러기 전에 막았어야지. 말리면 더하는 게 사랑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미리 붙여주자고? 동영상 문제 해결 방안이기도 하고요. 이건 또 무슨 호랑말 것 같은 소리야. 루머는 정면 승부를 해야 사라집니다, 회장님. 모두가 내쫓을 거라고 믿을 때 곁에 두십시오. 루머는 감쪽같이 사라질 겁니다, 회장님. 회장님 허락하시면 안 할 이유 없는 거지? 제가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. 친하다며. 지난번 브런치 먹을 때 그랬잖아. 그땐... 세연이 때문에? 네. 형수님 될지도 모르는 분인데. 세연이 마음 편하게 해주는 일이라면? 형도 알아요?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아. 형도 오케이 했다고요? 세연이가 은솔 씨 걱정 많이 해. 결혼 서두르는 것도.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. 좋아하는 여자 못 데려와 콧바트리고 앉아있는 자식 바라보는 심정 어떤 건지 모르지? 은솔 씨 마음 안 다치는 선에서 돕고 싶어 이국리 저국리 하고 있었어. 근데 아침에 커피 배달하는 두 사람 보고 아 찾았다. 혼자 만세 불렀는데 난 두 사람 나랑 같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둘 다 싫대? 이 일은 둘이 얘기해서 마무리할게요. 둘이? 네.